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제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태어나서 처음 들으신 분? 안 계시죠? 일단 그러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빼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성격인데 우리 교재 18페이지 목적이 시험에 9번 출제되었습니다. 이때까지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데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그래서 시험에 9번 출제됐던 걸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X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런 거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보호 이렇게 하면 X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 하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나 공공복리나 국민경제 이바지나 해석상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법의 건축법,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건축법까지 목적에 보면 전부 공공복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 공법적 요소가 들어가는 법들의 목적은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보호, 국민경제이바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만약에 우리 시험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명문. 직접 법조문에 글자로 있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국민경제 이바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프린터 새로 그 암기해야 되는 거 56개 내드렸는데 1번에 있죠. 그 56개 새로 내드렸는데 옛날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29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을 특히 반영했습니다. 옛날에 4억에서 6억 1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이 29번에 있나요?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 옛날 프린터도 집에 자주 보는데 두고 같이 보세요. 이거는 수업할 때만 가지 다니고. 옛날 거는 그 29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거 바꿔서 자주 보는 곳에 두고 자꾸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목적 시험에 9번 출제됐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생략하고 20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권리, 중개대상행위. 예, 중개대상물. 원래 법은 이게 3조잖아요. 1조가 목적이고 2조는 용어정이거든요. 그 우리 책은 바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부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다 똑같으면, 순서가 똑같으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편제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책마다. 똑같으면. 원래 제가 논문 쓰면서 보니까 5글자 이상 똑같으면 그게 인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인용을 안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고 지금 조국 교수는 자기 표절, 자기 거 자기가 몇개 그냥 인용 안 했다고 자기 표절로 긁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기 표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논문 자기가
인용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그런 걸 관행적으로 봐줬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긁어 넘어지니까 이 책 편제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재인은 보면 용어정의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2조. 법 조문 순서대로 하면 용어정의거든요. 그 우리 교과서는 중개대상물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 중개대상물 범위를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시험에 용어의 정의는,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목적은 3년에 한 번 출제되지만, 중개대상물 반드시 출제된다.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 법조문에 보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우리 교재 지금 2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바로 이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토지라는 말밖에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보기에 토지가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 무주부동산, 무주라는 게 주인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민법에 보면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것입니다. 먼저 가지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포락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거는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일까요 아닐까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는 논란, 이게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중개상물 되는 것으로 출제했는데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 적법하게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되지만 불법으로 바다를 매립했다고 중개상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하천이나 도로가 시험에 나오면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하천, 국가 하천이면 내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하천, 개인 거면, 개인 도로면 가능하고, 국가, 국도, 공도, 지방도, 뭐 지방 하천, 국가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천, 도로는. 자, 그래서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집원이 붙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는 안 된다. 이 3, 만약에 분필을 하면 3-1번지라고 합니까? 3의 1번지라고 합니까? 3의 1번지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출제됐었습니다. 3-1번지라고 읽는 게 아니라 3의 1번지. 우리 옛날에 주소 쓸 때 보통 3-1번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3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분필을 하면. 매매는 안 되는데 그러면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제한 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옵니까? X입니까? 매매는 안 되지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OX. 네, X입니다. X. 용익 물권만 가능합니다. 제한 물권에는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은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에는 저질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보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제한물권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용익물권만 가능합니다. 담보물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물권 가능하다 X. 매매는 불가능하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지만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봤는데 토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렵다. 토지라는 말. 건축물도 역시 건축물 그 밖의 요게 세 가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다 건축물은 그러면 건축물은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 건축물도 법마다 다른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에 건축물이 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글자 보입니까? 빨간색 안 보여요? 예,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법조문 처음 오신 분들은 법제처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 이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 왼쪽 맨 밑에 보면 그 돋보기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치면은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법조문이 다 뜨니까 꼭 검색을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 99조가 민법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민법은 103조부터죠.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99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정착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민법에서는. 그 민법에서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되려면 판례가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1,000원이나 뭐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요.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세차해주는 기계 있죠. 이동,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된다. 왜냐하면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된다. 건축법상.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돼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따라서 아무나 무자격자를 하더라도 이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게 한 건당 500만 원씩 세 건을 중개한 무등록 개업공개사 처벌해달라고 고발이 된 거예요. 근데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 못한다. 왜?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사물이 된다. 따라서 시험에 분양권, 입주권, 아마 세법상에도 분양권, 입주권이란 말 나올 거예요.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용어가.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입주권이 중개사물 되는지 여부, 된다 안 된다? 입주권,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주권 중개사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즉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동호수가 특정되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중개사물이 된다.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주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중개사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세법에서는 이게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분양권, 입주권? 1가구, 1주택 이런 거 할 때 주택에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고, 입주권, 분양권이. 그렇죠.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이거. 입주권은 멸실되고 나서 이미 집이 있던 거잖아요.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권은 주택이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3년 안에 판다고 하면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돼요? 인터넷, SNS, 인터넷에 저한테 뭐, 제 밴드에 질문 올린 게 있더라고요. 세법인데 저한테 질문 올렸더라고. 언제부터 3년이라고 하면 입주한 날로부터 3년이냐,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이냐, 언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물었던데 답은 세법에 대금 청산일이라고 돼 있죠. 잔금일이 원칙이에요.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돼요. 처음 분양받은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입주하기 전에 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분양권이 처음에 분양받으면 2, 3년 걸리잖아요. 다 지었는데 그건 주택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다. 입주권은 중개사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이건 청약통장이에요. 그건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분양권은 또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 판례가 있는데 반드시 동호수가 꼭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는 소위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게 뭐예요?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게 대토권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거 주는 규정은, 기준은. 그 공치법이라고 합니까? 공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즉, 공치법? 보상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수용. 그럼 옛날에는 수용되면 무조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수용되는 게 이익이에요. 토지 그 수용 안 되면 팔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공사해가지고 수용되면 요즘은 거기 감정가격으로 수용하잖아요. 수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시세거든요, 시세. 그래서 오히려 큰 땅이라는 거는 수용 안 되면 팔기 힘들어요, 사실. 자, 어쨌든 대토권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현금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잖아요, 대토권이라는 게. 택지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택지지구 내에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대토권인데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협택, 생택 이런 거 치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줄여가지고 협택은 뭡니까? 협의 매수자 택지, 생택은 생활대책용 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은 생활대책용 택지, 지금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 장사하고 있던 사람, 그런 분들한테 나오는 게 생활대책용 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쉽게 협의를 해주면 협의 매수자 택지라고 해서 또 빨리 그냥 LH에서 팔아라는 대로 팔면 또 준다고,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이거 협의 매수를 해줬다고 고맙다고 또 택지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근데 대토권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또 중개상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조문에 딱 없고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지금 건축물까지 했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것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이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다 안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갖췄든 안 갖췄든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천재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 또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토사, 흙토자, 모래사자, 이게 사대강사업 해가지고 지금도 여주보 근처에 가면 모래를 많이 쌓아놨더라고, 논에 보면. 그 논 주인들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자기 논에다가 모래 쌓아놨는데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왜 그렇게 좋냐 물어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국가에서 보관료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굳이 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좋다더라고. 나중에 파는 거는 뭐 팔면 되니까. 그래서 보관료를 엄청나게 지금 국가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모래 팔아가지고 4대강 사업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 판 게 많더라고, 여주보에 가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런 토사는 따로 토지와 분리해서 그 모래만 따로 중개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중개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화강암 캐가지고 채석 허가 받아서 팔아먹는 거, 이런 거 중개하는 거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 팔아먹으려고, 이건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냥 수목, 명인망법 빼고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와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밖에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 딱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 되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X. 이다도 X입니다. 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중개상물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등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제 부동산 중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딱 중개상물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앞에 토지는 만약에
공법이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열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내용은 많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잖아요.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토지라고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상. 근데 이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3개만 되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3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걸 10년, 20년 저도 이거 한 번도 중개 못 해봤어요. 임목 등기되어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임목 등기부를 보려고 제가 등기소 서울에 경기도 다 연락하니까 강원도 연락해보세요. 그 강원도나 산에는 산골에나 등기할지 몰라도 경기도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강원도 다 전화해봐도 등기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임목. 뭐 법무사 30년 한 사람한테 임목 등기해봤냐 물어보니까 못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없는 게 시험에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나무 이거 산림 녹화 이런 거 입산 금지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그때는 나무를 뗄감으로 떼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죠. 지금 북한에 제가 한 세 번 갔다 왔는데 북한에는 나무가 거의 없더라고요. 산에. 저는 충격받은 게 그 개성에 가니까 송악산에 보니까 송악산이 모양이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송악산. 충격받았어요. 송악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성에 있는 거 아마 송악산일 거예요. 근데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산 모양만 그렇게 생겨있더라고. 간첩으로 간 게 아니고 옛날에는 북한에 갔다 왔다 했어요. 옛날에는 갔잖아요. 개성 관광 갈 때 갔다 왔다고. 저기 금강산 관광 했잖아요. 옛날에. 무슨. 예, 그 진짜 북한 여자 그 서빙한 여자들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전도 팁 한번 줘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많은 주가지 주니까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지금 안 받겠다는 이야기겠죠. 민망해서 뭐 못 줬어요. 결국 주려고 하다가. 자 어쨌든 이 세 개만 중개사물 된다. 임목은 설립자, 남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가 임목, 등기된 나무입니다. 등기된 나무. 생립하고 있는 나무만 등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임목이 있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임목 등기용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 등기용지를 열람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는 해당구 사항란에 나타납니다. 모두 이 세 개 모두 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이나 둘 다 중개대상물이 되며 둘 다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죠. 저당권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임목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명인망물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예외다 이거는. 하나의 물건,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권,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다고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장재단도 공장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에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 전체를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이게 지금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22페이지
거기 양가로 3번 맨 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인데 1번 개발제한구역,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3번 가압류, 가처분 된 부동산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공법상 제한, 우리 공법에 보면 약 350개 정도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전부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다만 행위 제한만 되는 거죠. 가격을 비싸게 못 파는 거지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개발을 못 하는 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이냐 이런 말 없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 땅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연히 허가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전세권,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도 중개상물 되죠? 저도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해봤어요, 직접. 가압류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럼 가압류 설정자한테 또 얼마 줄 거 있는지 물어보고 맞으면은 중도금 치를 때 가압류 말소 서류 가져오라고 법무사 오라고 해가지고 말소 서류 받고 그 사람 돈 주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 중도금 취급할 줄 때까지 만약에 말소 서류 가져와서 말소를 못하게 되면 계약 해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으면 되겠죠. 중도금 치를 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잔금 치를 때는 원래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죠. 어제 뭐 전화가 왔던데 뭐 10억, 계약금 5억, 중도금 5억 해가지고 10억이 건너갔대요. 근데 잔금 날짜가 2일인가 주기로 해놓고 4일 이틀 연기했대요. 근데 또 지금 10며칠 날 준다고 하는데 두 번째 또 연기하려고 하는데 10억 떼먹고 그냥 계약 깰 수 없냐 묻던데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채무불이행으로 잔금 안 치렀다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당 기간 최고를 해야 되죠. 상당 기간이면 보통 판례는 한 2주 정도는 해야 돼, 최소한. 그 독촉을 하고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근거를 남겨놔야지 그냥 뭐 날짜 하루 오겠다고 바로 계약 깨버리고 계약금 떼먹고 한 10억 떼먹고 그냥 차라리 계약 깨면 좋겠다 이렇게 변호사한테 모르니까 깰 수 있다, 10억 떼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 이러니까 변호사는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내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변호사라고 다 하는 게, 변호사는 상담해보면 알겠지만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말해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그래 소송해볼 만하네. 소송해야 돈을 벌잖아요. 못 받는다고 하면 안 하잖아 소송. 그러니까 일단 떼먹으려고 소송하다 보면 패소를 하든 승소하든 변호사든 돈 받잖아요, 수임료를. 그래서 무조건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 그렇다고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나 또는 공법상, 아까 그 용도 지역 지구는 공법상 제한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는 사법상 제한입니다. 공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20, 그래서 중개상물 된다. 23페이지 맨 위에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상물 된다. 근데 결론만 보자고요. 5번 미채굴 광물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안 된다고 했고요. 7번 공도. 공도니까 이거는 공도, 지방도, 국도, 개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중개상물 안 되겠죠, 공도는? 4도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공용 수용된 토지는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용 수용된 토지, 공용 수용이란 국가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국가가 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용 수용된이라는 표현은 이미 공용 수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유재산으로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지 않냐므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는 중개상물 된다. 청와대. 아직 청와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 청와대, 원주식청, 이게
남기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행정재산이니까 안 되겠죠? 예, 개인 게 아니니까 남대문. 남대문이 옛날에는 보존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이에요. 행정, 보존재산, 행정재산 합해서 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남대문, 동대문 다 안 되겠죠? 중개상물 안 될 겁니다. 동대문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개인 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공설 운동장 안 되겠죠? 월드컵 경기장 토지라도 안 되잖아요. 개인 땅이 아니니까.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땅이나 개인 건물이면 중개상물 되고 국가나 지자체 거면 안 된다고. 팔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원래 국가도 일반 재산, 즉 잡종 재산 옛날에는 일반 재산은 매각 현물출자 내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국유재산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자, 그 다음에 12번 24페이지 하천, 호수, 바다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하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개인 하천이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게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인 하천이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닷가, 빈지, 학계론에서 말하는 것. 즉 간조수위와 만조수위 사이에 땅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거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중개상물 안 된다. 포락지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준공이 됐다는 거는 적법 절차에 거쳐서 만약에 준공을 받았다면 준공허가,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중개상물 된다. 불법으로 매립하는 거는 안 된다. 16번 토지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권은 가능하다고 했죠? 용익 물권은 가능한데 제한 물권 또는 뭐 담보 물권 소유 그다음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17번 장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되지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18번에 있네. 이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 조합 아파트예요. 조합 아파트. 조합 아파트는 건물 다 지어놓고 동호수, 일단 뭐 세대수가 300세대면 딱 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지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호수를 특정하는 경우도. 그래서 제가 아까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에 하나여 중개상물이 된다 하면 X라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토권 아까 말했죠. 19번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택,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인터넷에 이택, 협택, 생택 이렇게 치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4번에 보니까 돌담, 교량,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만 된다고 했죠? 이거 말고 나머지 뭐 명인망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6번 경작 중인 농작물 다 중개상물 안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만 된다. 그 다음에 7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상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중개상물이 된다는 말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업공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5페이지 35페이지 맨 위에 임차권 4번 5번 환매권 이런 거 중개상 권리 됩니다. 그러나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질권은
점유를 이전해야 되고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교환가치만을 담보로 하죠. 그 질권은 전당포의 시기에 맡겨야 되잖아요. 점유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 질권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동산 권리질권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 같은 데서는 오히려 질권을 더 잘 알아요. 은행은 권리나 동산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많이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면 질권 설정에 집주인하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돈 주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그럼 나중에 그 임차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돈 대출 갖고 나머지 잔금만 임차인한테 내주면 돼요. 그럼 문제될 게 없죠? 지금 사고 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 달라고 한 거예요. 다 내줬는데 나중에 은행이 안 갚았어요. 그럼 주인 책임 있죠?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무체재산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권리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예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대상권리가 된다고요. 임차권 같은 거는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맨 밑에 유치권. 유치권 뒤에 용어정의에 나옵니다만 유치권은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된다. 3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정지상권, 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법정저당권도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37페이지 맨 밑에 증여나 사용대차 또 상속 이런 거는 그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안 되죠. 증여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맨 밑에 37페이지 사용대차는 공짜로 있는 게 사용대차잖아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 공짜로 사는 게 사용대차죠. 그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있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대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방 한 칸당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만큼 빼버려요. 예를 들면 뭐 원주 같으면 방 한 개당 1700만 원씩 뺀다고 최우선 면제될 금액. 방이 4개면 1700 곱하기 4 해가지고 빼겠죠, 그 금액을.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한테 은행에서 나오면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해라. 뭐 친인척이라서 이렇게 무상 거주 확인서 이런 거 써줘요, 은행에서. 은행에 써줬다고, 은행에서 조사로 나왔을 때, 실사로 나왔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실제로는 임차인이었어요. 최우선 면제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써줬다면. 보호 못 받는다는 게 판례예요. 주인이 대출 받으려고 써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대차다, 임대차가 아니고 그렇게 써줬으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못 받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주인들이 세입자한테 해달라고. 어쨌든 사용대차, 증여, 상속, 상속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전답은 또 중개상물이 돼요. 상속인 거니까. 며칠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여자가 애 다 키웠고 생활비도 여자가 다 되고 남자는 양육비도 한 푼도 안 주고 딴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살고 있어요. 애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보험금 10억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반만 나눠준 게 남편하고 부인한테. 그 부인이 소송했다고 양육비도 한 푼도 안 주고 간 인간한테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래도 줘야 된다 하니까 헌법 소원 냈어요.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는 상속 제한 사유를 열거하지 아니한 그 민법이 잘못됐다 해서 위헌 심판 청구를 했는데도 합헌,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 안 모셔도 부양을 안 해도 상속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이 아닌 먼 친척이나 또는 지인이, 친한 사람이 극진히 모셨다고 그러면 상속을 해주냐, 자식한테 해주지. 그래서 상속하고 부양의무는 별개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받아. 세월호 때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안 모시고 있다가 이혼하고 있는데 안 키워놓고 나오니까 보상금은 반반 받아간 사람 많죠. 여자들이 많이 받아갔어, 남자보다. 오히려 그 세월호 때는 여자들이 더 많이 받아갔다고요. 뭐 여자든 남자든 받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안 키워도.
자, 그래서 상속은 법정, 딱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상속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만 상속되죠. 부모한테는 안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배우자한테 상속되고, 자식 없으면 배우자하고 부모한테만 상속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부터 낳아야 돼. 재태원 회장하고 살고 있는 여자도 벌써 애 낳더라고. 애 낳았으니까 이제 상속, 애는 상속되겠죠. 또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계부, 계모, 계녀, 계좌한테 상속이 되는지.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상속이 돼요. 혈연,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속 안 된다고. 계부, 계녀, 계좌, 계모한테는 상속이 안 된다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그래도 해야 돼. 참 안 할 수가 없는 게 배우자한테는 상속되잖아요. 배우자한테는. 그 배우자한테 상속되고 또 배우자한테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제도 상담 왔는데 여자가 자꾸 남자한테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근데 부모 재산을 전부 다 남편 오빠한테 물려줬대. 오빠가 50살 넘었는데 어제 상담하던데 그럼 여자는 애가 3명 딸려있는데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데 재산 다 빼돌리면 어떻게 하냐 묻던데 그건 뭐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쉬었다가 39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